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이번 평양 합의에 따라서 김정은이 서울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마지막 김정은의 서울 방문에 대해서는 언론이 많이 보도하지 않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보도를 신의 한 수가 좀 할까 합니다. 김정은은 언제 방문하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정은의 서울 방문 그리고 암살설. 자, 일단 서울 방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는 시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북 친북 세력들 인생 최고날이다. 자신이 제일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김정은이 온다니까 좋겠죠. 인생 최고의 날로 또 아주 경사스러운 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 역겨운 얼굴이다. 서울에서 봐야 하냐? 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살려줘. 예, 김정은에게 원한이 있고 또 김정은을 암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자, 김정은 서울 방문은 언제일까? 일단 말이죠. 예, 11월 말, 11월 초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에 온다는 게 이제 유력한데, 사실 이게 또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자들이 말이죠. 요즘 일정들을 굉장히 빨리 당겼습니다. 올해만 해도 세 번이나 남북회담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저자들이 생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말, 12월 초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서울 방문의 목적에 대해서는 연방제 통일을 앞둔 시점에서 사전 답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 평화선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만약 김정은의 암살에 성공한다면 받게 될 처벌은 어떨 것인가? 어떤 것인가? 저희가 언제 올 것인가? 또 암살설에서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한번 보죠. 원한 있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독재 세습, 3대 세습에 또 6.25 전쟁으로 피해보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말이죠. 그 이후에도 납치하고 또 우리 군인들 천안함을 통해서 폭침하고 말이죠. 연평도 해전 일으키고 이 독재 집단, 이 괴뢰 집단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암살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암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하나 짚어보는 겁니다. 자,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입니다. 김정은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암살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일반 시민이 김정은을 암살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발적 또는 계획적인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다면 현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현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저희가 좋은 얘기는 아니죠. 다만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예, 자, 북조선 해방 구국 전선에서는요, 김정은을 암살한다면 5천만 불, 5천만 불. 어우, 금액이 꽤 되는데요. 5천만 불. 100만 불이면 10억이니까, 5천만 불이면 이게, 어우, 500억인데요. 와,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걸었습니다. 구국 전선에서 5천만 불, 500억. 김정은을 암살하면 500억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줄지 안 줄지는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 어마어마한 김정은의 현상금이 걸려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말이죠. 또 김정은이 오게 되면 암살을 또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탈북하신 분들 김정은 때문에 가족이 죽고 정말 김정은 때문에 고통받고 이 독재 세습 체제 때문에 고통받았던 분들이 이렇게 뭔가 모종의 계획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나니머스는요, 북한 웹사이트를 해킹해서 100만 달러의 김정은
암살 현상금 포스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00만 달러, 10억 아닙니까? 예. 김정은을 제거하면, wanted. 제거하면, 예. 현상금을 주겠다. 100만 달러. 그러니까, 어나니머스, 해킹을 하는 이런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서는 10억 원. 또, 보셨다시피, 북조선 해방구국전선에서는 5천만 불. 이야, 이거 뭐, 이거 다 성공하게 되면은 5,100만 불이 들어오네. 5,100만 불. 이야, 이거 굉장한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510억 원. 지금, 이게 600억 정도 되겠네요.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1,200원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 예. 김정은을 암살하면 국내법으로는 처벌을 받겠지만 인류 역사에서는 큰 이정표를 남길 것이다. 사실 이거 사형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이거 뭐, 당연히 이런 독재자는, 처형돼야 된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땐 돈은 돈대로 받고 좀 들어가서 살다 나오면, 아이. 제 생각입니다. 또 이거 뭐 종편들 쓰레기들이 막 잡아갖고 막 저를 막 씹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사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5천만 불 주겠다, 100만 불 주겠다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김정은이는 20만 명을 지금 감금해 두고 북한 주민 2천만 명을 노예처럼 살게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독재자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리고 요즘 말이죠. 신의 한 수를 막 까는 그런 언론들인데, 특히 JTBC 오대영 기자가 어제 방송을 했는데, 이거 팩트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팩트체크 하는데, 팩트체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신의 한 수가 문재인 건강 이상설을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발끈합니다. 뭐 평양 지구까지 맞는다고 하니까 JTBC 화날 만도 하죠. 예. 자, 한번 봅시다. 어제 방송. A4 없는 문재인 예측불허 하다. 어제 보셨지만 이거 정말 앞을 봐야 되는데 뒤를 보잖아요. 오죽했으면 김여정이 올라와서 그걸 막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책상다리 막 넘어가고 말이죠. 이상한 모습 보였으니까 저희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자기 이름도 못 쓰고 말이죠. 예? 나라 이름도 못 쓰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아니, 문제명이 뭡니까? 문제명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뭡니까? 대한민국이. 그리고 책상다리를 막 넘어가서 말이 회의할 때 거기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예행 연습을 했고 국제 무대에 선이 문재인이가 말이죠. 거꾸로 옵니다. 근데 그 자리엔 인공기가 있었어요. 뭐 인공기에다가 국기에 대한 경례라도 하려고 그 자리 봤습니까? 사열대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사열하는 사람들을. 그걸 지적을 했더니만 이 오대영이가 깜짝 놀래갖고 저희를 깠는데. 자, 사열대 앞에서 뒤를 바라보는 문재인, 지상파 방송들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저희가 지상파 방송도 이걸 편집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오대영이는 아니다. 다 내보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오대영 기자!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저희도. 물론, 그 장면을 내보낸 방송도 있지만, 이 장면을 잘랐던 방송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 오대영 기자, 왜 그렇습니까? 당신 눈에는 뭐, 그대로 나간 모습만 보이고, 자른 모습은 안 보였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SBS 보도도 이렇게 나왔다가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 올라가서 이렇게 격리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자, KBS도 마찬가지로 앞을 안대하는 장면, 그리고 잘리고 바로 또 앞으로 이렇게 격리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자, MBC 방송입니다. 올라가는 장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앞으로. 대체적으로 9시 뉴스에서는 보도 한 쪽도 있었지만 이렇게 자르고 편집해서 내보낸 방송도 많았는데 오대영 기자 무슨 생각으로 말이죠? 저희 보도를 갖다 이런 식으로 비난합니까? 도대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팩트체크 제대로 해, 오대영이.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오대영 기자. 어제 평양 인천공항에서 도착한 뒤에 환영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단에서 반대쪽을 향했다가 김여정 부부장의 안내를 받고 돌아섰습니다. 예, 이게 대통령의 건강 이상 징후고, 방송사들은 편집해서 이 장면을 보도해서 다 뺐다라고 주장을 신의 한 수가 했습니다. 아니죠. 봤죠? 뺐죠? 오대영, 뺐잖아! 나간 것도 물론 있어. 왜네 주장만 하니? 어? 왜 당신 주장만 하냐고? 무슨 팩트체크야? 팩트체크는. 네 멋대로 하는 게 팩트체크냐? JTBC가 얘기하면 다 팩트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JTBC를 포함해서 지상파 3사, 종합편성 패널 4개사, 보도 채널 2개는 메인 뉴스 전형에 모두 이 장면을 보도를 했습니다. 팩트가 틀렸잖아.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다고 이 사람아. 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제대로 팩트 체크하라고. 어? 어제 저녁 뉴스에 이걸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어. 편집본 된 거를 본 사람도 있고 편집 안 된 걸 본 사람도 있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그렇게 신의 한 수를 씻고 싶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오대영이라는 사람이 JTBC에서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JTBC가 싫어서 오대영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팩트가 틀려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국 건강 이상설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아니, 이상한 거 강조하는 거 맞아. 근데 이상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이건 언론의 자유 아닌가? 언론이 이런 거 얘기해야지. JTBC 과거에 어떻게 했어? 대통령 여기 보톡스인가 뭔가 맞았다고 해서 그 점 조작했잖아, 당신들 말이야. 어? 그 조작 방송 JTBC가 한 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 보톡스 맞았다고 점이 없는데 점은 있는 걸 만들어낸 게 당신들이야, 이 사람들아. 무슨 이상한 방송을 하고 있어. 자, 이런 루머가 퍼진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번 볼까? 당신 정말 이게 허위라고 판단했는지? 자, 보십시오. 유포자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작년에서 한 블로거가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대선주자 건강검진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문재인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글을 올렸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광주 고등법원이네 이것도. 아이 진짜. 어쨌건 이런 사건이었고 공직선거법 251조는 후보자 비방죄입니다. 이게 말이죠.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받는 게 공직선거법이야, 이 사람아. 오대영이 똑바로 알아. 국민들한테 아 문재인 치매설 퍼뜨리면 벌금 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선거 과정에서 나온 거야. 8가지 의심사항을 얘기했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이거는 처벌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문제 있는 글을 올렸겠지. 그러나 이건 선거 과정이었고 대통령은 국민들이 건강을 걱정해야 돼, 이 사람아.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JTBC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건강에 대해서 7시간 얼마나 씹어댔습니까? 그렇죠? 신의한수 대통령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JTBC는 심지어 여기 점이 없었는데 점을 만들어서 보톡스를 맞았다는 보도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앞을 봐야 되는데 뒤를 보는 거, 또 넘어가야지 말아야 될 책상을 넘어가는 걸 비판한 걸 가지고 가짜 보도? 이건 참 JTBC 오대영 기자 정신 차리고 똑바른 팩트체크해. 당신 이 방송 보고 또 팩트체크해봐. 내가 또 다시 해줄게. JTBC에 문제가 있는 거. 저는 JTBC보다 이런 오대영 기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JTBC가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건 김정은에 대한 암살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말이죠. 현상금을 올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도한 겁니다. 저희들이 암살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오게 되면 그 현상금에 의해서 돌발적인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말이죠. 김정은이 오는 거 뭐 그렇다고 칩니다. 그런데 뭐 하나 해결된 게 있습니까? 북핵이 없어졌습니까? 대한민국에 평화가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대한민국 안보는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추천 버튼은 신의 한 수를 살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